시민 여러분! 우리가 의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돈을 바쳐서 우리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바쳐서 이 꺼져가는 나라, 쓰러져가는 나라, 김일성 공산주의가 장악한 나라는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에 있는 삼당학교 소금의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저기 육군사관학교 소금의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학사, 학군장교, 학사단교, 특수간부, 합종장교, 그 다음에 기행사관, 여군장교, 강원장교, 총 12개의 장교단체로 구성된 전군 구국동지의 선후배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해 공군에서 간부로 근무하시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 싸우신 육해 공군 간부 선후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력 두 개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전사 소금의 장교님들, 소금의 용사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력 해병대 소금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군에서 봉사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군에 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직업 군인으로 제대하신 분들은 죽을 거 각오하고 군대 생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명을 대한민국을 수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칩시다. 여기 계신 선후배 장교님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간 목숨 바친 우리 선후배, 우리 각군 간부님들, 그리고 옛날에는 36개월 군대했죠. 군대 생활했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군대 생활하신 선후배님들, 진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저기 있는 서울시의회, 옛날에는 국회의사당이었죠. 저기에서 기독교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1948년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1,800만의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5,000년을 돌아보면 가장 많은 의병장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의 호국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기에 호국불교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권이 발달된 조선시대 천주교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목숨을 바쳤던 선배들 정약용과 그 목숨을 바친 천주교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종교인들 카톨릭 어디 갔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과 같이 나라에서 목숨 바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구하는데 생명을 다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올 들어서 2018년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입니다. 온도가 무려 35도입니다.
다행히 여기 동안면세점은 여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가지고요. 어르신들은 다 그늘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는 뭐 땡땡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동안면세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로 8년이 더 구형됐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건 수가 없으니까 말을 비틀고 꼬아서 말이 안 되는 것으로다가 죄를 8년이나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은 특수활동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여러분? 썼습니다. 검찰의 간부 너희들 잘 들으라. 너희들은 특수활동비 썼냐 안 썼냐? 그것을 철저히 밝히고 너희들부터 감방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조금 특수활동비를 조금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고 조금 쓴 사람은 단 큰 벌을 주고 많이 처먹은 개새끼들은 호호히히라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의법사회입니까? 불법사회입니까? 여러분? 불법사회!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졌습니다. 입법도 무너졌고 사법도 무너졌고 행정도 무너졌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체의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적폐라고 위해서 깜빵에 쳐놓고 불의는 정의라고 거짓말을 해서 정권을 잡고 희희 락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야! 우리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불법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과 그 악당들 그리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양성된 법조사조직, 김일성 장학금으로 만들어진 빨갱이 조직들을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자들과 싸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무렵습니까?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70년이 걸렸습니다. 이 7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선전, 선동, 선모. 선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선전이고 선동이라는 건 그 거짓말을 가지고 분노를 느끼게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선무라는 것은 그 공작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한 다음에 그 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짓과 음란하고 사악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사악한 가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선무입니다. 공산당의 기본은 선전, 선동, 선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전, 선동, 선무, 공산주의의 기본인 선전, 선동, 선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약하고 사악한 권력자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자! 저자들은 70년 동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이 통하면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실의 무기를 가지고 전진해서 싸워나갑시다. 지난주에 우리 연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12개 상교단체 전군 구국동지회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특간장교, 갑종장교, 기행사관, 간호장교, 여군장교 총 12개 장교단의 총연합인 전군 그 설명서를 삼사관학교
회장이신 우리 전문국 경제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이 3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5만 명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실을 통합니다. 전문국 경제가 우리의 돈을 내서 우리 스스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애국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국국 경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전문국 경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파한파 김수열 회장께서 태극기 부대가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연사들도 전부 젊은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 연설이 여러분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성길 장군님의 그 8.15 청와대 집결령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둔 동영상도 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라도의 젊은 딸 희마림 양의 이야기도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있어서 7천명이 시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김수열 회장님 말 맞으나 젊은 연사로 바꿔서 젊은 세대로 바꾸고 젊은 세대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기 행사를 끝내고 뒤에서 밥을 먹고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자그마치 7천명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대가 차려주고 7천명이 앉을 자리가 없지 이 행사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천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이었어요. 내용은 뭐였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제주공항 그죠 제주도 배 이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업비자로 왔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은 난민 신청을 해요. 그럼 난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몇 년 동안 체제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고 매월 45만 원씩 돈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특히 제주도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관광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비자 없이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그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요 바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장에 매월 45만의 돈이 줍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낸 금사라에 어떤 빚땀 흘린 이 세금을 아무 연구도 없는 외국인들 특히 살인마 ISIS에게 45만원씩 월 주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안방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외노박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잘못된 정권의 항거에서 목숨을 걸고 이러시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IS 폐교도들은 카루시라는 누리가 있어요. 여자가 얼굴에 뭐 쇼를 안 뒤집어 쓰거나 발을 내놓거나 손을 내놓거나 이러면은 집단으로 끌고 와서 강간을 해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이건 회교 문화 타루시입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들이 그냥 놀러 왔다가 갑자기 제주도 공항에서 난민 신청하라면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이 항상 외치는 거 있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권리를 갖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10만 원 세금을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안방외국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이제 촛불난동세대 저들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청와대도 굴복하고 입법부도 굴복하고 사법부도 굴복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태극기 애국의병도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 태극기 애국의병 부대에 나와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김일성 가서전에 남아있는 더불어 세계와 라는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3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는 그런 중국시대, 공산당시대, 남북연방제가 되고 말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귀합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 복귀합시다. 자, 제가 너무 떠드는 것 같아서 이 떠드는 걸 조금 식힐 수 있도록 우리 한경 가수를 초대해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경 가수님, 올라와 주시고요. MP3 한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뒤에 보십시오. 저 부분은 6사 깃발, 3사 깃발을 들고 계신 우리 선후배 장교님들. 정말 저분들의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정가수에게 박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목숨과 생명과 돈을 바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 모금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800명이 오셨는데요. 이번주에 한 1000명 오시기를 바라고요. 헌금함 좀 갖고 오세요. 헌금함. 거기요. 본부서 헌금함 좀 갖고 오세요. 자, 우리가 돈을 내세우는 겁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빨갱이들은 단변단체 등록해서 다 돈을 정부에 지원받아서 하지만요. 우리는 단돈 10원 한 푼도 정부에 지원받지 않고 100%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는데 잠깐 이것만 찍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행사가 8월 15일 8.15 행사입니다. 8.15 행사 때 태극기 의병 부대가 산산이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우리 3월 1일날 3.1절 행사는 정말 멋있게 우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 건너편에 교보문고 앞에다가 우리랑 사전에 합의했어요. 여기 아니면 저쪽에 파이널 스피킹 앞에서 통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우리가 볼 때 간첩 같은 자들이 저기 앞에 교보문고 앞에 큰 재단을 차리고 거기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사가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행군끼리 이를 바로 못 가고요. 저 종강군에서 그 조개사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고 돌아서 청와대 동문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나간 과거는 제가 눈꽃만큼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8월 15일 태극기 애국의병의 행사에 통합을 반대하거나 핑계를 대서 나오지 않는 조직은 우리 애국의병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간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실험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단을 차려놓고 우리의 통합 집회를 반대하는 자들 YSM 눈치 없던 거지? 그 YS의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갔죠? 그 떨거지들이 저기에다가 비상시국 국민회의라고 차려놓고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를 분열시켰어요. 저는 4월 10일 날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창립할 때 너무 좋아서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엄청 찍어가지고 몇만 명이 보도록 만들어서 거기 행사를 성공시킨 사람이 주역이고요. 달기인에 만들어가지만 제가 거기 수백 명 우리 교인들을 집어넣어서 4천 몇백 명 중에 몇백 명을 제가 집어넣었더니 정말 사심 없이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 자들이 한 게 뭡니까? 6월 6일 통합행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쪼갠 자들이 더 이상 우리 팬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본계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8.15 통합행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대하거나 무산시키려거나 쪼개려는 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애국의병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오라의 눈으로 저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저들이 또 8.15 통합행사를 반대하거나 핑계를 대고 안 나와서 저쪽에 서울역에 모이고 저쪽에 대한문에 모여가지고 쪼개고 산산조각 올리는 자들 또 저 앞에 단을 차리고 우리의 행운호를 일부 막아가지고 저 종각군에서 조개사로 해서 핑핑 돌아서 청와대 서문으로 못 가고 동문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 이번에 우리가 저들이 우리 팬인지 정인지 피하 식별의 기회인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유가 어떻든 핑계가 어떻든 과거야 어떻든 일체 묻지 않을 테니 이번 8.15 통합행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군가 하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인호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